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정인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넌스의 하시은입니다. 저희가 블락실 1회차에서 코드박스가 만든 고크립토봇을 했는데요. 오늘은 코드박스 종이선 이사님을 모시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제 모신 이유가 오늘 플레이를 하면서 리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사실 해보면서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직접 여쭤보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여쭤보기에 앞서서 고크립토봇이라는 게임을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셨나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고요. 네, 저희가 디지털 자산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게임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블록체인이니 여기서 제일 먼저 올라갈 어플리케이션이 게임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 1년 전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월에 그러면은 우리가 특화된 블록체인의 플랫폼에 어떠한 기능들을 넣어야 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데모 게임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크립토봇이 탄생했습니다. 그게 작년 아니죠. 그러니까 2017년 2017년 말이죠. 말 진짜 일찍 시작하신 것 네. 같아요. 그 여러 장르를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게임 할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러닝 게임을 선택한 이유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게 데모 게임이잖아요. 그냥 제일 만들기 쉬운 걸로. 빨리 러닝 만들 수 게임이 제일 있는. 만들기 쉬운가요? 아니, 근데 뭐 빨리 만들 수 있고 기획에 있어서 뭐 네. 롤플레잉 하면은 캐릭터도 많아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훨씬 더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좀 작게 할수 있는 게임을 선택한 거죠. 러닝 게임을 하셨을 때 아니면 게임을 자체를 선택했을 때 이제 블록체인으로만 할수 있는 것이 이 게임 안에서 무엇이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거에 특히 블록체인은 어떤 속성을 게임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셨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봤던 거는 게임 아이템이 디지털 자산이고 게이머들이 몇 년간 키워온 캐릭터라든지 뭐 엄청나게 수고를 해서 얻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밸류가 있어서 누군가가 이것을 원할 때 내가 팔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아이템베이나 아이템 매니아 같은 데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은 유용하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면 그 파츠라는 요소를 어쨌든 제일 메인으로 이렇게 삼았던 이유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네, 그쵸. 이제 만약에 이게 컨텐츠 엄청 같은데요. 풍부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려면은 좋은 파츠가 있어야지 갈 네. 수 있잖아요. 저희는 뭐 스테이지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의미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은 좋은 파츠를 가지고 싶어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트레이딩 하고 싶어 하죠. 컬러도 맞춰야 되고 뭐 이것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게임을 이제 만드셨을 때 이제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일단 뭐 많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게임들은 딱 시작을 하면은 먼저 플레이를 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게임의 뭐 캐릭터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먼저 사야지만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이해를 하고 사지만은 기본 게이머들은 다운로드해서 바로 들어가서 플레이해보고 괜찮으면 이렇게 사는 이런 행위에 익숙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내라고 하면은 싫어할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앱을 지워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선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기본 버선 뽕 따라주자. 대신 이것이 막 레벨 5가 됐을 때막 색깔이 바뀌고 하는데 환율을 확 줄여가지고 정말 본인들이 트레이딩해서 색깔도 맞추고 파츠도 테마도 맞춰야지 계속 그 파워풀한 캐릭터를 만들어지게끔 만들자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은 초반에 레벨 5가 되기 전까지 기본 보수 네. 저희가 공짜로 줬어야 되는 네. 이런 문제도 있어요. 분명히 이건 비용적인 문제는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데모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고 한 거고 두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이제 거래소인데
저희는 인게임에다가 엑스체인지 넣었어요. 이게 다 모든 걸 다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넣었기 때문에. GCC 거래소 GCC 거래소가 파츠 거래소. 아, 파츠 거래소. 네, 파츠 거래소. 여기서 기본으로 판매하는 그런 애들 파츠들을 살 수도 있고. 거기도 이제 저희는 피를 우리한테서 내고 우리가 다 처리하는 걸 하지만 실제 많은 게임들은 가스비를 또 따로 내게끔 하는 그런 이렇게 복잡한 UI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문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늘어나면 이제 그 가스비 부담이 기업에게 가게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유저, 그러니까 UI를 편하게 하려면은 가스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용자가 엄청 불편해서 게임을 그냥 몰라 하고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당시만 해도 이더리움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가스비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요, 맞아. 그리고 저희는 PVP라는 모드가 있어. 오늘 아셨다면 못 보셨을 텐데 그 PVP 모드도 그 이더리움 위에서 하는데 정말로 그 하나 돌리는데 7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 7만 원도 F 코인인가? 그때 막 ICO 해가지고 엄청 마비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7만 원도 그 시간에 데일리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아직 막 안, 처리가 안 돼가지고 PVP가 안 되고 막 이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10만 원 해야 돼? 저 안 해 보면 이번 오늘 거는 그냥 넘어가 이렇게 된 거죠. 혹시 그래서 PVP 모드가 뺐어요? 네, 아. 네. 거기 안에서 초보자 가입 이런 데서는 다 PVP 얘기가 나오는데 네, 맞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막 없어가지고 네. 뭐지? 네. 이제 데모용으로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스터디를 하세요. 네. 네. 데모용으로 뭐 이렇게 오픈한 거는 좋은데 뭐 하나 돌리는데 10만원, 7만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 돌리는데 7만원이라는 게 게임 한 판을 하는데 듣는 네, 가스비가 네, 7만원이라는 거. 네, 그래서 옛날에는 네. 초반에는 3시간, 4시간만 했었고 나중에 너무 올라가지고 하루에 한 번 했고 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니다 싶어 그냥 빼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뭐 데모 게임이 이렇게 돈 많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퍼블리시 초창기 때 딱 게임 출시되고 난 뒤에 게임 유저 수 그다음에 그 제일 높았을 때 게임 유저 수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고 그거에 따른 매출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저희 초반에는 한 2주 동안은 1,800에서 2,000은 DAU 유지를 했어요. 와. 근데 뭐 2주 되면서는 거의 800, 700, 500 하다가 두 달 돼서는 뭐 400, 500? 이렇게 하고 지금은 카운트 하지 않고 거의 1년 돼가가지고 네. 카운트도 하지 않습니다. 고 크립토봇은 참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마스크 네. 연동해서 이렇게 게임이랑 메타마스크 사이에 왔다 갔다 안 하고 요즘에 이제 네. 뭐 이오스 나이츠 같은 게임도 나왔잖아요. 거기도 딱 들어가자마자 스케터 까세요 이렇게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제 메타마스크를 안 넣기로 결정을 하셨잖아요. 네. 그 연동을 안 시키시기로.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타깃 유저는 누구였고 그리고 그런 사용자들이 좀 편의성을 느끼기 위해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넣으셨나요? 근데 그 월렛은 메타마스크를 안 사용했을 뿐이지 내장되어 있어요. 이더리움 월렛을 넣어놨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 하려면 작업이 해야 되죠. 문제가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한 아이콘이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됐었고 네. 그거 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대로 블록체인 게임에 게이머들이 들어오려면은 그 UX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기존 게임만큼 좋아야지 들어온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저희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근데 뭐 그걸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그 개발 꽤 들어가거든요. 뭐 3주? 2-3주 걸려야 되는데 아이 싫어 그냥 메타마스크 쓸래 하면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많이 떨어지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면은 퍼즐박스에서 고크립토봇은 말씀하신 것처럼 베타로 내놓은 그런 테스트 게임인 거고 네. 또 추가로 지금 개발 중이신 게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획에 있는 것도 없으신가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스비의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지갑의 유저빌리티의 문제라든지 등등 저희가 고크립토봇 만든 이유는 이더리움과 코드체인 위에서 네. 얼마나 쉬운지 개발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미 개발사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그 성능 가지고는 우리는 할 수 없어 활용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굳이 뭐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데모 이렇게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블록체인을 적용한 게임 중에서 어떤 게임이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있죠. 예를 들어서 잘 만들었다의 기준이, 돈 벌었다의 기준이면 뭐 크립토 키티겠죠. 아, 웰메이드. 웰메이드는 그 크립토봇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교과서 게임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성실하게, 그러니까 뭐 메타마스크 끼워넣고 뭐 다른 머리 잊지 않고 정말로 UX가 정말 시블레스하게 한 거는 우리 게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애플에서도 승인한 게임이기도 하고. 네. 제가 웰메이드가 뭐 돈 번다는 건 아닙니다. 기사님은 몇 단계까지 깨셨어요? 아, 전 다 깼죠. 검사님 그거 아, 그럼요. 저는 연구실을 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쿠키, 너무 쿠키런이 인기가 많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쉽게 하면은 너무 다 깨버리고 나중에 막 환전해버리고 뭐 우리 돈 너무 많이 잃을 것 같아가지고 쿠키런 난이도만큼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 실제 고크립토 하신 분들 다 블록체인 업계에 계신 분들이 게이머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못 계시더라고요. 저를 저격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되게 많으세요. 저희 눈스 쪽에 눈속자분 중에 한 분도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때 태국에 찡찡대고 그래서 아이템 뿌려주고 에어드랍 해주셨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게임 데모를 했는데 이게 되게 그래요. 데모인데 좀 완성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데 실은 저희의 메인 프로덤 코드체인입니다. 디지털 에셋 이것이 뭐 비행기 티켓이 됐든 뭐 입장료가 됐든 회원권이 됐든 뭐 실물 자산을 디지털한 버전이 됐든 거기를 매니징을 하고 거래가 문제없이 되게 하는 특화된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코드체인 활용하십시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야 사실 1회 하고 사라질 수도 모르는 첫 게스트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1회차 블록체인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출연해주신 조회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